합동 총무입니다. 한디포가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사진들과 함께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한디포는 2004년도에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은 2004년도에 시작되게 되었는데요. 한디포의 시작을 생각하면 선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디아스포라 포럼을 염두에 두고 시작된 모임도 아니고 디아스포라의 전략을 가지고 어떤 비전어리가 이것을 펼쳐간 것도 아니고 모여야겠다 생각해서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엮여왔던 것입니다. 2004년도에 볼티모어에 있는 베델 교회에서 설립 25주년을 기념해서 해외에 있는 흩어져 있는 한인 교회들 가운데에서 관문교회, 중요한 교회들 목회자들을 모아서 우리 한 오픈 포럼을 열어보자라고 생각하고 그런 계획 아래서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가졌었는데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정말 이렇게 큰 하나님의 그림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25주년 행사로 한번 지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아쉬워하면서 한 번 더 모이면 어떨까 그랬을 때 그 다음 또 그 다음 다음 을 우리가 호스트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뉴욕 중부교회 그리고 또 북경 한인교회 이런 교회들이 끝내라고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인교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그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 일들이 지금까지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은 원래 시작될 때는 세계 모임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2007년도에 아시아 모임이 발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다 모이니까 한인 교회라고 하는 공통점은 정말로 이렇게 공감이 되었지만 북미 이야기를 할 때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공감하기 어렵고 또 아시아에 있는 이야기를 할 때는 또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는 또 공감하기 어렵고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끼리 모여서 아시아에 대한 아젠다들을 가지고 토론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2007년도 오늘 참석하신 김기용 목사님 교회에서 발기 모임을 하고 그 이후에 매년 모임들을 가져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2007년도부터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참여하면서 그 당시에 제가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디아스포라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 입장에서는 외로운 섬과 같다. 정말 교인들하고는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그리고 사역도 또 여러 가지 관계도 너무너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도 아닌 것이 선교사도 아닌 것이 그 가운데에서 현지하고도 이렇게 접촉들이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외딴 섬 안에서 행복한 그러한 목회자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한인 교회 가운데서 어떤 교회들은 람보처럼 그 여러 가지 척박한 환경과 외로운 환경 속에서 잘 생존하고 또 부흥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그런 사실은 대부분의 한인 교회들은 람보가 되지 못해서 혼자서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그런 해외 한인 교회의 사역들을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부닥치면서 이렇게 걸어온 것 같습니다. 다음 모였더니 그동안 혼자로서는 끙끙거리면서 보지 못했던 어떤 퍼즐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봤더니 공감대가 생기고 그리고 또 나로서 경험한 약간의 것들이 다른 분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되고 그 가운데에서 큰 퍼즐들이 이루어지면서 큰 퍼즐이 맞추어지니까 내가 어떤 의미인지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 것인지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은 대머리 클럽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여기는 김태현 목사님을 비롯해서 상당히 이렇게 그 자격이 있는 분들 송동호 목사님 등등 또 계시기 때문에 뭐 대머리 클럽이라고 해도 뭐 전혀 손색이 없는 모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대머리들이 늘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머리가 덜 빠질 수 있을까 덜 날 수 있을까 또 알게 모르게 또 소외감과 또 열등감과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어떤 부러움은 아니고
그래서 마음의 상처들이 있는데 여기에 모였더니, 대머리 클럽에 모였더니 너도 대머리고 나도 대머리다 보니까 그것 자체가 힐링이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까만 콩을 먹으니까 머리가 나더라, 어떤 사람은 빛으로 두드리니까 머리가 나더라, 어쩌고 저쩌고 의학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성공한 그 사례가 나도 소망을 갖고 머리를 두들겨 볼 수 있는 길들이, 이렇게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실제로 머리가 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은 모였다는 비슷한 동질의 한인교회라고 하는 컨텍스트를 가지고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역자들이 모였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였었는데 포럼에 갔더니 정말 큰 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면 사실은 조그만 교회들은 숫자만으로도 뭘 주눅이 드는 것이 사실은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에 제가 처음 참석하고 난 다음에 작은 내가 위대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감사했던 것은 뭐 북경 21세기 박태현 목사님을 비롯해서 김기영 목사님 또 이런 분들이 목사님 맞나 싶을 정도로 충분하게 구겨져 주셨습니다. 목사님들이 근엄하게 이렇게 앉아있지 않고 나름대로 큰 교회이기 때문에 아우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코미디언보다 조금 더하게 막 스스로가 이렇게 구겨져 주니까 그 사이에서 서로 어떤 작은 사람들이 설 공간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목회자들 모임 가운데서 뭐 형님 동생 하는 거는 뭐 제가 그렇게 익숙한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에서 만난 사역자들하고는 어렵지 않게 형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정도로 서로 어떤 사역이라고 하는 그런 공통 분모 이상의 어떤 깊은 끈끈함들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에 이번에도 250불을 내고 오셨을 텐데 대부분의 선교사님들, 한인교회 사역자들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호텔 가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또 강의 들어주고 공짜로 하는 이런 것들이 익숙한 상태에서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을 올 때마다 처음에는 150불, 나중에는 250불, 뭐 어떤 경우는 400불까지 내려고 하다가 못 간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포럼이 그것을 큰 후원자 없이 하다 보니까 우리끼리 우리들의 소리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하다 보니까 후원자들을 못 데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장이 되게 하는 중요한 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포럼에 모이면 사실은 이렇게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는 또 어떤 귀한 분들의 설교를 듣는 이런 시간들도 가끔은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포럼에서는 저 같은 사람도 발제를 하고 또 좀 저보다 더 어눌한 분들조차도 발제를 하면서도, 안 그러면 그룹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우리들의 아픔들을 꺼내보고 다뤄볼 수 있는, 그래서 포럼 발제문들을 가지고 책으로 한번 엮어보려고 몇 번 시도들을 했습니다만은 책으로 엮기에는 좀 질이 떨어지는 목회자들이 글을 쓰면 뭐 대체적으로 저 비슷한 정도의 글을 쓰다 보니까 이것이 무슨 학적으로나 뭐 어떻게 뭐 대단한 아웃풋을 내지는 못하, 그래서 이것을 어디 외부에 내보내기는, 그래서 책으로 엮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서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외딴 섬이라고 했지만 멀찍이 있는 섬 두 개가 연결되면 한 방에 엄청난 영역을 커버할 수 있고 몇 개의 점만 연결하면 이 지구 전체가 커버된,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저는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밥 얻어먹을 선배님들, 후배님들, 또 잠잘 수 있는 공간들 하여튼 외딴 섬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넓은 카바리지일 수 있다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석으로 두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정체성이 들고 난 다음부터 이 한인교회 또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또 역할들인지 또 한인교회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잠깐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던
사진들을 슬라이드 쇼로 조금 이렇게 구성한 게 있는데요. 한번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도 스리랑카 때 만들었던 사진 모음, 이순근 목사님, 이예실 사모님, 어성경 하시는 그분, 미국에서 교회에서 시작된 아시아 지역 모임 할 때 발기 모임 코타키나발루에서 발기 모임을 지난 1회 모임을 각 나라들,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의 국가적인 그 상황들을 나누었었는데, 이 자리에서 다른 많은 디아스포라 상황들, 또 한인교회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공유할 수 있었고. 2회 모임은 방콕 김용선 목사님이 처음에 지금도 아시아 지역 모임의 대표를 김용선 목사님이 하고 강의를 통해서 배우는 것 못지않게 그룹 다이나믹을 통해서 서로서로 나누는 교제, 대화,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포럼에서 얻을 수 있었던 더 큰 유익이었습니다. 3회 대회는 마닐라에서 6개의 한인교회가 연합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마닐라 대회 이전에 상해에서 세계 모임으로서 갈등, 한인 디아스포라의 갈등이라고 하는 주제로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한인교회와 선교사와의 갈등이라든지 한인교회와 현지인과의 갈등이라든지 한인교회와 한국교회와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갈등의 요소들을 다루었었는데 그것을 받아서 아시아 지역 모임에서는 협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 갈등의 관계들 요소들을 어떻게 협력의 관계들로 승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모여서 논의하였습니다. 4회 모임은 베트남 다낭에서 가졌습니다. 선교지 아시아에서 어떻게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정민영 선교사님이 주된 발제들을 해주셨고요.
2013년도에서는 발리 인도네시아에서 가졌습니다. 이때 주제는 이슬람 지역 상황 가운데 한인 디아스포라들은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어떻게 디아스포라 운동들을 확산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인터서브 정마태 선교사님 주발주자로 오셨고 또 많은 분들이 이슬람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이슬람 가운데서의 한인 교회들의 역할들에 대해서 국회대회는 2015년도 라오스에서 가졌습니다. BNTN에서 가졌었는데 세계를 품은 아시아 디아스포라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주제로 가졌었고요. 그때는 특별히 2015년도에 로잔 산하의 GDN 글로벌 디아스포라 네트워크에서 글로벌 디아스포라 포럼을 개최했었는데 그 글로벌 디아스포라 포럼을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에서 많이 협력했었고 그래서 그때 나온 결과물들을 지금 발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에서 다시 한 번 더 발제하고 또 나누고 그 세계적인 디아스포라 운동들을 어떻게 한인 디아스포라 안에서 다시금 수용하고 또 진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왔고요. 작년도 있었던 스리랑카 대회에 대해서 이거 이후에 한 1, 2분 정도 어떤 것이든 다음 영상 들려주십시오. 다음 영상 들려주시겠습니다. 2017년 10월 10일부터 3일간, 4일간 개최되는데요. 최도식 목사님, 이번에 참석하신 목사님께서 아주 힘에 겹도록 생겨주셨습니다. 우리 작년도는 종교개혁 500주년이었기 때문에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하는 것과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특별히 그때 오세아니아 주에서 뉴질랜드 그리고 호주에서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아시아 한기포가 대양주와 더욱더 깊이 연계되는 그런 계기가 포럼이 아시아 지역 모임으로 여기까지 흘러왔고요. 이번에 이제 시드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지면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은 또 하나의 또 징검다리를 넘고 또 디아스포라 운동이 확장되어 갈 수 있습니다. 이번 여러분들과의 모든 만남 또 회의 그리고 또 교제 기대합니다. 섬겨주신